자,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최근에 국제유가도 함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. 반등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지수를 확인해 볼 텐데 WTI나 브렌트유가 모두 상승세를 최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코로나 백신의 정식 승인 이런 것에 대한 경제적의 기대감도 함께 동반해서 받고 있는데 자, 과르타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린 투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김선규 소장에게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국제유가 이야기입니다. 국제유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이번 주 들어서도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동안 좀 많이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자,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, 최근에?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,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서 그 FDA에서 여기에 대한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내려준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가지고 FDA가 화이자 백신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정식으로 승인을 내줬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이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네.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유가가 62달러 저점을 잡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금 반등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WTI 같은 경우 배럴당 67달러 54센트 이 정도에서 지금 배럴당 거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70달러대까지는 배럴당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. 그 미국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셰일 오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 유가 이 유정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파질 않고 오히려 지금 그 외국에서 특히 두바이 이 중동에서 이제 자꾸 사들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수급에서 약간 지금 꼬여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유가가 이제 이 원유 재고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대책을 세우기에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멕시코만 같은 데서 지금 정유 시설도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당분간 이게 온국 이 원유 공급량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미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급량은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 또 지금 더 큰 이슈가 뭐냐면은 어제 보도해 가지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이제 따로 미국 내에다가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. 네. 한 2천만 배럴 정도를 충분히 또 이제 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 좀 우리가 볼 때 의아한 거죠. 이게 아니 그냥 풀면 되지 왜 이걸 안 하고서는 전략 비축유를 꺼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분간 그 신규 유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이 기름들을 이제 다시 시추해 내는 거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일단 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는 수급이 현재 변하지 않는 상태인데 또 지금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일회용품들 수요가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일회용품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나 이제 비닐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결국은 또 석유를 가지고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지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일상에서 쓰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석유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석유의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주변의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뭐 국제 유가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이 결국은 화이자 백신이 과연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. 얼마만큼 이제 더 이것이 공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이 CDMO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걸로 있냐 봤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진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아니면 이제 우리바이오라든가 뭐 제일약품 아니면 이제 KPX생명과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보는 게 하나의 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가에 직접 관련된 걸로 해서 정유화학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SOIL이라든가 한국 셰어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 또 혀성 첨단 소재 혹은 이제 PI 그 폴리이미드 이쪽으로 해 가지고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나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충분히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최근에 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양상에서 오히려 백신 종목 관련 CMO 관련 종목들도
어쨌든 국제유가가 뭐 그런 코로나의 창궐과 아니면 뭐 경제 재개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왔다 갔다 최근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백신 쪽도 한번 최근에 약간 눌리고 있지만 다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정유화학주들도 국제유가의 상승에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유화학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SC글로벌센터의 김선 교수장과 함께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또 반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따른 투자 전략 어디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조언을 좀 들었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